암치료전략학교 유영석입니다. 이번에는 그 난소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이 난소암 환자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여성암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 난소암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 성적이 참 좋지 않습니다. 심지어는 난소암을 침묵의 살인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. 우선 난소는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기는 하겠지만은 여성의 생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자궁이 있고 자궁 양쪽으로 이렇게 긴 관이 있어서 이걸 이제 나팔관이라고 그러고 양쪽에 이렇게 난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난소에서 이 배란이 되면 이제 그 난자가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난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강 내에 쉽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 자궁 앞쪽으로 방광이 있고 자궁 또 뒤쪽으로는 직장이 있습니다. S결장이 지나갑니다. 우선은 난소만 이렇게 한번 봐보면 이 난소는 이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. 그저 평균적으로 한 4cm 곱하기 3cm 두께가 한 2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자그만한 장기지만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곳이 바로 난소입니다. 아주 이 작은 난소 세포가 이렇게 쭉 성장을 해서 이렇게 난포를 만들고 이 포자에서 난소를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 난포는 따로 이렇게 태화를 거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난포가 배란을 하고 없어지고 하는 그것이 거의 매달 반복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난소암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진단이 상당히 늦습니다. 왜? 장기가 이렇게 아주 작은 장기고 지름이 4cm밖에 안 되는 장기고 모양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 난소입니다. 그래서 매달마다 바뀝니다. 그래서 진단에 조기 진단에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딴 암과 달리 난소암은 규칙적인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? 모양이 워낙 변화무쌍하고 작은 장기이기 때문에 서로 초음파로 봐도 이상한 모양이 보여도 그 다음 달에는 금방 모양이 달라집니다.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인 변화인지 암으로 인한 변화인지를 알 재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진단이 참 어렵습니다.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난소가 복강 안에서 자유로 움직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만약 암이 생겼으면 여기에 있는 암들이 암세포들이 방광에 가서도 붙고 뒤에 직장에 가서도 붙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기암이라도 일찍 다른 곳으로 전이가 가 있는 것이 난소암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난소암은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. 치료에 전략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장기가 바로 난소암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전략적 접근 굉장히 특히 난소암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.